자, 5첫짜리 15번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2, 1, 3, 5, 4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래요? 제, 조, 가, 포손, 이요. 제, 조, 가, 포손이요. 위, 형, 당, 부, 제라. 위, 형, 당, 부, 제라. 제, 도, 가, 견춘, 이요. 제, 도, 가, 견춘이요. 종, 국, 우, 대추, 로다. 종, 국, 우, 대추로다. 포, 로, 하, 입지, 하고. 포로하 입지하고 부, 설, 죽, 언정이라. 부설죽 언정이라 네,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제, 조, 가, 포손, 이요.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네, 그죠? 할아버지에 있어서 가히 손자를 안을 만하고. 할아버지들이 흔히 손자들을 많이 안고 다니죠? 네. 할아버지의 입장에 있어서 손자들을 안아줄 만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형, 당, 부제라. 형이 되어서는, 될 위자로 해석합니다. 형이 되어서는 마땅히 동생을 업어준다. 질부자인데 등에다 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형이 되어서는 마땅히 동생을 업어준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손자들을 안아주고, 형이 되어서는 마땅히 동생을 업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도 가 견춘이요 복숭아 나무를 심으니 가히 봄에 볼 수가 있고 무엇을 보죠? 복숭아 꽃을 보지요. 복숭아 나무를 심으니 가히 봄에 그 꽃을 볼 수가 있고 종국 우 대추로다 심을 종자예요. 국화를 심으니 또 가을이 기다려지는구나. 가을이 되면 국화꽃이 피겠지요? 네. 포로 하 입지요. 이슬을 포자는 안을 포자니까 이슬을 끌어안고 연꽃은 연못에서 서 있고 아침 일찍 연못가에 나가보면 연꽃 위에 이슬이 함초롬이 맺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을 시인은 이슬을 끌어안고 연꽃은 연못에 서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죠. 부설 죽 언정이라 눈을 하얀 눈을 짊어지고 대나무는 정원에 누워 있더라. 완벽한 하나의 동양어가 되겠죠? 두 구절만 가지고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가포손이요 위형 당부제람 제도 가견춘이요 종국 우대추로다 포로하 입지요 부설죽 언정이라